순이의 이야기 보따리. 안녕하세요. 순이의 이야기 보따리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아리온과 돌고래입니다. 아주 먼 옛날 그리스에 아리온이라는 유명한 하프 연주자가 있었어요. 아리온의 하프 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아름답고 신비로웠어요. 아리온이 하프를 타면 밭을 일구던 농부들은 쟁기질을 멈추었고 또 아낙네들은 물을 깃던 손길을 늦추었어요. 심지어 나무 위의 새들과 들판의 동물들, 바닷속의 물고기조차 동작을 멈추고 아리온의 하프 소리에 귀를 기울일 정도였지요. 아리온만큼 하프를 잘 타는 사람은 없을걸? 아, 아리온이 최고지, 최고야. 그리스 사람들은 아리온을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리온은 이탈리아 남부에 있는 지중해에서 가장 큰 섬인 시칠리아로 연주 여행을 떠났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칠리아 사람들도 아리온의 음악에 흠뻑 빠져들었지요. 연주에는 대단한 성공을 거두어 아리온은 큰 부자가 되었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어? 아리온은 금은보화를 챙겨 고향으로 가는 배에 올랐어요. 어서 오시오, 아리온. 배의 선장은 아리온을 크게 환영하는 척 했으나 속으로는 아리온의 보물을 탐내고 있었어요. 배가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마침내 욕심쟁이 선장은 나쁜 마음을 드러냈지요. 여봐라, 아리온을 밧줄에 묶어서 끌고 와라. 선장의 명령을 받은 선원들은 순식간에 달려들어 아리온을 꽁꽁 묶어버렸어요. 선장님, 바다로 밀어버릴까요? 아리온은 너무나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아리온, 이제 물고기 밥이 되겠구나. 내 몸은 우리가 알아서 잘 쓸 테니 아무 걱정 말아라. 아리온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장님, 마지막 소원이에요. 하프를 한 번만 연주하게 해주세요. 그래, 죽는 마당이니 소원을 들어주지. 선장이 거들먹거리며 하프를 던져주자 아리온은 하프를 타며 노래를 불렀어요. 선장과 선원들은 넋을 잃고 노랫소리에 빠져들었지요. 아리온을 묶은 밧줄을 붙잡고 있던 선원은 밧줄을 스르르 놓았어요. 아리온은 그 틈을 타서 하프를 꼭 안고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아, 선장님, 아리온이 걱정할 거 없다. 물고기 밥이나 되겠지. 자, 이제 이 보물은 우리 것이다. 와! 선장의 말에 선원들은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한편 아리온은 두 눈을 꼭 감고 바다 밑으로 점점 가라앉았어요.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리온의 몸이 자꾸자꾸 위로 떠오르는 것이었어요. 아리온은 깜짝 놀라 아래를 내려다보았더니
돌고래 한 마리가 자기를 태우고 헤엄치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아름다운 하프 소리에 감동한 돌고래가 아리온을 구해준 것이었어요. 고맙다, 돌고래야. 아리온은 한 팔로 돌고래의 목을 감싸 안았고 돌고래는 거친 물살을 헤치며 아리온을 그리스의 바닷가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정말 고마워, 돌고래야. 은혜는 잊지 않을게. 아리온이 돌고래에게 손을 흔들자 돌고래는 푸른 바닷속으로 사라졌어요. 아리온은 임금님을 만나러 궁전으로 갔습니다. 마침 임금님은 아리온의 보물을 가로챈 선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리온은 몰래 돌기둥 뒤에 숨어 귀를 기울였어요. 임금님,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서 이 불쌍한 아리온과 그의 보물들을 휩쓸어 갔습니다요. 정말 손을 쓸 사이가 없었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서. 선원들은 제법 슬픈 척했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구나. 아리온의 아름다운 목소리와 하프 연주를 다시 들을 수 없다니. 임금님은 슬픈 듯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때 궁전 뒤쪽에서 하프 소리와 함께 아리온의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아, 아리온의 하프 소리가. 임금님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박수를 쳤어요. 오, 아리온, 이 거친 폭풍 속에서도 살아남다니 하늘이 널 구했구나. 임금님, 사실 폭풍은 불지도 않았습니다. 아리온은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어요. 뭐라고? 여봐라, 어서 배를 조사하여 아리온의 말이 사실인지 알아보아라. 임금님이 병사들을 보내 배를 조사해보니 모든 것이 아리온의 말대로 보물들은 배 밑바닥에 고스란히 감추어져 있었지요. 결국 못된 선장과 선원들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여봐라, 고래 등에 올라탄 아리온의 동상을 만들도록 하라. 임금님은 조각가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아리온과 그의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영원히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였답니다. 생각해보아요. 첫 번째 생각, 돌고래가 아름다운 하프 소리에 감동해 구해주지 않았다면 아리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해보세요. 두 번째 생각, 아리온은 하프를 잘 연주하고 노래를 잘 부른 덕에 죽을 고비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죠? 여러분이 남들보다 잘하는 장기는 무엇인가요? 아리온과 돌고래는 그리스 이야기예요. 그리스는 신화와 올림픽의 나라지요. 아주 먼 옛날 올림포스 산에는 신들이 모여 살았어요. 그때의 신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인데 이 책은 오늘날 세계적으로 널리 읽히고 있어요. 수도인 아테네는 올림픽 성화를 햇빛으로 붙여오는 곳이기도 하지요. 오늘 이야기도 재미있었나요? 네. 진행의 순이, 목소리 출연의 포포즈 오기, 기술의 포포즈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